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는 유럽에 늘 참석하는 이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의 전세계 달인의 아이스튜디오 백을 똑같이 한국과 같이 구독 모델로 출시해서 전세계인들이 이제 방송을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이 전세계의 지식을 펌핑하는 중요한 마이닝 디바이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100을 100K를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또 자기 노트북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강의를 만드는 것을 하겠다. 두 번째, 방송국을 턴키로 제공하는 아이스튜디오 시스템, 아이데스크 아이스템들을 학교, 유럽, 독일의 렌탈 리스로 출발하는 것을 체크하겠다. 그래서 독일 사무소를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조립, 디스트리뷰션 서포트하는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이 온라인 에듀카의 소개 방송을 보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정말 선생님들, 학자들, 월드뱅크, 또 이 유네스코에서 전세계에서 참석을 해서 수많은 컨퍼런스 엑시비션을 보고 주로 컨퍼런스 중심에 많은 디베이트와 새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를린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 컨퍼런스의 다른 그동안 오랫동안 참석을 통해서 한국의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전세계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스튜디오를 그동안 줄기차게 보여왔던 부분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적인 방송인 것 같지만 저희는 방송 MBC, KBS, 미국, 유럽, 전 세계에 걸쳐서 방송 문화에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그동안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서 해온 우리나라의 유일한 헤드엔드 방송 장비 시스템 회사입니다. 이제 스마트 기술로 넘어가면서 방송은 더 이상 방송국의 전용물이 아니라 이제는 방송은 모든 사람의 핸드폰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강의하는 것, 스마트 세상에 서로의 정보를 교통하는 것, 실시간으로 양쪽의 대화를 나누는 줌 스튜디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림에서는 다림의 스튜디오 미트,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줌보다도 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학교의 다양한 미디어들을 전 세계와 소통하는 솔루션을 동시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방송실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4,800개의 교실에 이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적어도 지금 이러한 방송이 무수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00, 300으로 가면 정말 KBS, EBS 깜짝 놀랄 방송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 있고 시스템으로 조달해 있는 제품을 가져가게 되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지면서 한 번의 강의가 이 시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소중한 기록 장치로 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번 한 번의 시간은 이 비디오들이 녹화되고 있고 한 살이 지나고 다섯 살이 지나 열 살이 지나 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많은 생각들이 그동안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국에 가야 됐고 전문 장비와 PD와 또 편집하는 사람들에 만들어졌던 것을 저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를 카이스트에도 교실에도 넣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문화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장비는 실시간 가상 합성 기술, 이 장비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엔진은 100% 다림이 만든 소스, 소위 유니티 언리얼이 나오기 이전부터 했던 기술에 실시간 VR 가상 합성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배경을 바꾸고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분위기가 있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필드 교실이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송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의 프레젠테이션 문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동영상으로 선생님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을 스마트 공간 안에 디지털 트랜스폼 시킬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전문가들이 했던 VR캠 카메라가 들어가고 빠지고 자동 인공지능의 PD 전환, 최소 PD 세팅 후 자동 방송, 배경 등과 AI 기술, 정밀 강사 추적,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그것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므로써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강의, 교실을 디지털 도메인으로, 메타버스 도메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이고, 이번에 특별히 아이스100을 과감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한 방송을 찍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던 시대에서 적어도 이 정도 방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방송국에서는 뉴스룸에서 하는 것 같은 기능을 여러분이 스튜디오 제작서부터 PD까지 그리고 MD, TD의 역할을 다하는 셀프 방송이 가능하게 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역사상 블랙보드 출연, 블랙보드의 다음 단계인 프로젝터, 전자칠판들이 역사 그동안 20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교실은 스마트 세상 디지털 도메인으로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러분 노트북에 여러분 컴퓨터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 구글 데스크나 스탠드나 렉턴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송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여러분으로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 제가 직접 설계해서 직접 테스트하면서 수없이 많은 영상을 수없이 많은 스튜디오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보이고 이제 드디어 대량 생산 가능성 하드웨어 공장도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 장피 방송국을 각 교실과 각 학교와 각 방송국에 이제 과거에 했던 그동안 100여 년 동안 TV 기술이 1940년도 이후 대중화되면서부터 텔레비전, 텔레로 비전이 됐던 것은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로의 변화를 만드는 데스크탑 스테이션 시대를 다리밀어가는 첫 방송을 이제 국제 전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렴한 돈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을 저희가 다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이 아이스탠드 기술,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방송국에 가면 오퍼레이터, 콘솔룸, 그리고 저 안에 스튜디오가 나눠졌던 방송 문화에서 이 아이스탠드라는 장치를 여러분의 방송국에 넣게 되면 그동안 카메라맨, 아나운서, 밖에 있는 스튜디오의 개념에서 이제는 이 아이스탠드가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이 셀프, 인공지능에 의한 카메라 액션 그리고 컨텐츠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나 데이터를 보임으로써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스탠드를 앞에 넣게 되는 그 안에서 이 줌도 연결하고 유튜브도 연결하고 거기 여러분이 가리키는 소프트웨어도 한 대에서 돌리면서 정보를 손쉽게 혼자서 제스처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올해 인공지능, 챗GPT 또 여러가지 툴들이 제공되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방송국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스튜디오까지 우리가 주는 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챗GPT나 밀저니 같은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하듯이 멋진 스튜디오를 그동안 방송국에서 보지 못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자막도 선생님이 알아서 이 턴키 방송국, 즉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이 방송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방송과 또 파워포인트를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 올려서 보이고 하는 이 월드 퍼스트 AI 인공지능 방송국을 단돈 정말 100불도 안 되는 한 달에 20불만 내면은 사용해서 수백 편의 영상을 지금 오늘 제가 만든 것만 해도 아마 10편 이상을 그냥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듯이 강의를 하듯이 만들면 되는 이야기들, 집안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제 여러 곳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 학교의 방송실은 물론이고 강의실, 회의실 모든 곳이 다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문화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각 가라오케 안에서 노래를 불러도 버추얼 스튜디오 가라오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대화를 인터랙티브하게 친구를 불러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 원격으로 방송을 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에서 출발되는 이 전시회는 정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를린에서 여러분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말 출발해서 그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베를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